어떻게 저렇게 먹어도 다리가 날씬하노. 와, 분위기 좋지? 배경 죽이지. 내가 여기 여러분들 때문에 온 거예요. 운동 열심히 하죠? 운동 엄청 열심히 해요. 배경 끝내주지. 치마 너무 짧아서 뒤에 아저씨가 훔쳐볼 것 같아. 깜짝아, 물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이 있는 줄 알았네. 소주잔이 있는데 깜짝 놀랐네. 이거 안 보이겠죠? 네.
이거 나오지 보이면 안 돼. 내 얼굴 안 나오세요. 아까도 먼저 나온 거 있을 텐데 꺼지 학교에 얼굴 나오면 안 돼. 네. 제가 여기서 일하지만 제대로 알려준 얼굴이라고 하는데. 하려고 했는데 마감했다 그래가지고 황소극장 근데 연기가 너무 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방향 좀 풀어드릴까? 괜찮아요? 괜찮아? 기름이 너무 많이 튄다. 맛있어 보여요. 잘 먹겠습니다. 안에도 넣고 염통 누나 왜 이렇게 예뻐요? 훨씬 감사합니다. 염통 와 맛있어. 아 우리 젤리 오빠도 식사 감사합니다. 염통 진짜 맛있다.
와 진짜 맛있어. 야 되게 맛있다. 이 염통구이도 엄청 맛있다. 근데 그 염통도 너무 맛있다. 곱창 2인분. 와 오늘 3사 우와. 제 쭈꾸미 삼겹살 먹고 여기 2차입니다. 여성분이 빛나오는 셀카봉 들고 다니시길래 뭔가 했더니 DJ였구나. 아,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반응이 다 한결같네. 감사합니다. 언니 왜?
저 부추 좀 더 가지고 올게요, 여러분. 여기 셀프여가지고. 부추 좀 가지고 올게요. 많이 쪄요, 많이. 부러워요? 안녕하세요. 네, 아까 냄새 좋다는 거기로 온 거예요. 네, 맞아요. 바로 옆집이에요.
네 누나 안녕하세요. AF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여기 몇 시까지냐고? 글쎄요. 곱창 떨어질 때까지. 예전처럼 아침 방송 안 하시나봐요. 아침 방송을 저희 고정 팬들이 거의 못 와요.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해요.
저도 이제 제 고정 팬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제 고정 팬들은 다 이렇게 밤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도 고정 팬들이 방송을 못 봐가지고 자다가 왔는데 다른 거 드시네요. 맞으면서 에어컨 설치했는데 한 입만 주세요. 에어컨 설치했는데 되게 늦게 했다. 지금 이제 여름 다 끝났는데. 아트홀이 아니라 모텔인데? 근데 홀로서 소리 지른 것 같은데? 배팅하셨나?
맛있던데. 이게 날씨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. 야외고. 나 왜 웃었게? 나도 모르게 볶음밥 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썰고 있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볶음밥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음식 같은 거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볶는 거예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안 먹고 가면 민폐예요, 민폐. 그래서 볶는 거예요. 사장님. 사장님, 밥 하나만 볶아주세요. 사장님, 밥 하나만 볶아주세요. 먹방 기계예요? 네. 와, 태어나서 먹방 뭘로 치는데요? 수정. 네? 수정. 수정? 네. 나는 리니지라고. 아, 게임방송. 네. 제 방송 좀 봐주세요. 수정? 네. 어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잠시만요. 여러분, 자 볶음밥 갑니다. 이거 제가 다 잘라놨어요. 잘했죠? 이거 안 넣는데. 이거 먹어보고 좀 넣어요. 네. 아, 우리 회장님 어서 오세요. 볶음밥 판다. 아 여기는 이렇게 볶음밥이 아예 만들어져서 나오는구나. 네. 아 하트요? 하트 해주신대. 네, 회장님 어서 오세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이모 잘 먹겠습니다. 네. 1분 하트가 안 됐어요. 김가루까지 마무리.
네, 감사합니다. 갑자기 말썽이야. 됐죠 이제? 여기 비 어, 아니 그 많이는 안 와. 비 쬐끄만. 서울은 비 안 와요? 야외에서 술 한 잔이 땡기긴 해. 맛이 좀 짜요. 얼굴 작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음식이 나오게 하려고. 내리는 눈에 튀는 빨간색 옷에 여성이 혼자서 소고창을 먹고 마무리로 밥을 볶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. 아우 리 관우님이 감사합니다.
로즈 오빠 어서 오세요.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. 여러분 12시 넘었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뻐요. 감사합니다. 다리만 보여주는 방 가세요. 그러면 그러면 되죠. 다리만 보세요. 나서서 찾아보면 있을걸? 팔찌가 아니라 다른 팔찌. 맛있었어 아까. 모바일은 화면 터치 뜨 누르면 왼쪽에 떠요. 왼쪽 아래 모바일만 떠요. PC가 안 되고.
멋쟁이 자리 비운다고? 그러면 우리 빨간색을 부러워하는 우리 회장님한테 매니저를 드리겠습니다. 어 뭐야 매니저 하나 나가봐. 오빠 하나 나가봐. 베트남이랑 언제? 언제 해? 수요일 저녁 6시? 오케이. 내일은, 내일 뭐, 내일? 날 바뀌어서 내일. 일 안 하냐? 은혜 매니저 빨리 일해라. 추천 받아라. 생가입 받아라. 야, 일 안 하냐 매니저? 앙뚱앙이 연장. 이래라. 12시 넘었다. 어, 너, 은혜 너. 은혜 너. 다들 강퇴 좀 해볼까? 둘이 있고 싶어요. 둘이 있을까? 오붓하게? 삼삼 먹방? 안 가.
들어왔는데 핸드폰에 기름 엄청 튄다. 제 나이 턱걸이 맞아요. 언니 오빠들 업 좀 해봐. 오 잘한다. 잘한다. 아 됐어. 존나 맛있겠어요. 어. 근데 거의 다 먹었어요. 보내주라고? 아니 원래 준다고 했었는데 내가 약속했었는데 줘야겠다. 프로미님 오랜만입니다. 보내주면 통 안 쏜다고? 원래 아 그래? 알겠습니다. 구매 드리겠습니다. 내일 휴일이신데 술 안 드셨습니까, 회장님? 많이 드셨습니까? 어. 벌써? 12시인데? 너 박기야 은혜야? 왜 밖에 있대? 하긴 나도 밖에 있지.
잘 먹었습니다. 진짜 잘 먹는다.